메르스 환자가 아직까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도내 병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원 가기를 꺼리는 불안감 때문에 환자가 줄어든 데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접수 창구. 평소보다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마스크를 쓴 환자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주로 병원에서 이뤄지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균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한테 다 번질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는 거죠, 그냥. 이 병원에서는 퇴원 환자가 평소보다 하루 평균 20명이나 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내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도내 병원에 설치된 격리 병상 115개 가운데 공기순환이 차단되는 음압병상은 25개. 메르스 환자는 다인실도 한 사람이 쓰는 만큼 사실상 14개뿐입니다. 환자를 치료할 의사 숫자도 걱정입니다. 1대1 치료가 필요하지만 제주 지역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3명뿐입니다. 워낙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과 접촉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을 처리할지를 현재 모르고 있고 이렇게 자칫하면 지역 감염, 전국 감염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의심신고자는 보건소에서 하루에 전화를 두번 하는 게 고작이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